오늘은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사찰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강원 지역 불교계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법요식을 봉행하고 봉축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강원 지역 주요 교구본사 월정사와 신흥사 봉축 법요식 현장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원 지역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잇따라 봉행됐습니다. 조계종제 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는 부처님 오신 날인 15일 주지 지혜스님과 이병선 속초시장, 이양수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혔습니다. 지혜스님은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 세상 어두운 곳곳을 비추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즉 한 가지 행동이 부처님 나오면은 그 한 가지 행동이 곧 부처님이 행동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부처님을 따르다 보면 어느덧 남락장성으로 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도 같은 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온누리의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매년 봉축법요식을 기해 장학금을 전달해온 월정사는 올해도 평창군과 지역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봉축을 맞아 온 세상이 평화롭길 기원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 마음의 평화, 세상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봉축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한 자비 보살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서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월정사는 법요식에 앞서 유튜브 오대산 월정사를 활용한 온라인 168시간 릴레이 정근을 마치고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법회를 봉행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 네. 저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 가지고 그 곧 결혼할 예비 와이프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월정사에 오니까 사람들도 많고 여러 문화 체험할 것도 많아서 다음에 우리가 애가 생기면은 꼭 같이 오려고 오늘 마음을 먹었습니다. 불기 2568년 월정사를 비롯해 강원 지역 불교계는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